어제 게시판에 질문 글에 어제 재밌는 글을 봤어. 장문의 글을 남겼어. 선생님이 꼭 답변을 달래. 첫 번째 문장 보자마자 터졌어. 선생님, 죽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이 첫 번째 죽고 싶은 이유가, 아니, 벌써 우리 지금 벌써 2월 중순이야? 그지? 벌써 한달 반이 됐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한게 하나도 없어 보인대. 하나도. 정말 죽고 싶대. 그냥 인강을 듣긴 했지만 공부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옆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또 글을 한참 달았어. 야, 이게 진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공통점이 있어. 너 이거 좀 제발 좀 명심을 해. 우리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공부는 계획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 이걸 좀 제발 멍청하게 잡지 마. 그 친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공부 계획은 가장 심플하게 잡는 거야. 제발 무식하게 잡지 마. 야, 나는 이거를 다 해야 될것 같아. 얘를 다 해야 나는 수능에 잘볼것 같아라는 착각을 하지 마. 야, 다 하지 않아도 수능 1등급 나와. 다 하지 않아도 수능 만점 나와. 제발 이렇게 멍청하게 하지 마. 아니, 공부 계획을 과하게 잡잖아? 정말 많이 잡잖아? 야, 생각을 해봐. 공부를 자꾸 무식하게 계획을 잡으면 첫째 날엔 하겠지. 어떻게든. 둘째 날부터 조금씩 못하기 시작을 해. 그지? 둘째 날 못했어? 그럼 뭐해? 못한 거를 다음 날로 넘기잖아. 할게 점점 많아져. 그지? 셋째 날부터 못해. 넷째 날 못해. 그럼 다섯째 날 뭐해? 다시 계획을 짜. 그지? 남은 것들로 다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이러면 공부하기 점점 싫어지는 거야. 그지 않아? 근데 자꾸 내가 내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점점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야, 아니, 생각해봐. 옆에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지? 다 똑같은 거야. 제발, 야, 옆에 친구 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똑같은 상황이야, 다. 괜히 착각을 하지 마. 자꾸 남들이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는 안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고. 자, 선생님 계획이야? 봐봐. 선생님 고3 때 계획이야. 선생님 계획이 제일 좋은 거 같아. 한번 봐봐. 첫 번째 뭐였냐면, 매일 공부할 걸 잡았어. 매일 공부야. 매일 공부할 거를 딱 30분밖에 안 잡았어. 진짜 딱 30분만. 이것만 하는 거야. 내가 아파 죽겠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딱 30분의 계획을 잡은 거야. 30분 안에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영어 듣기를 했어. 선생님, 듣기가 안 들려. 이게.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선생님 그냥 언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수학만 잘해. 너무 안 들리는 거야. 맨날 10분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를 진짜 못해. 그래서 영어,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었어. 10분이 걸려. 세 번째, 국어도 못해. 국어, 독해, 지문 몇 개를 풀고, 그리고 10분을. 30분 동안의 공부 계획을 짠 거야. 초집중해서. 그러니까 학습지를 앉자마자, 앉자마자 나는 이거부터 했다고, 이거부터. 앉자마자. 내가 정말 아파서 골골대더라도 이것만큼 했다고. 그리고 30분 동안 초집중해서 끝내잖아? 기분이 좋아져. 나는 오늘도 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야, 나는 오늘도 한 거야, 오늘도.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이것만큼은 매일 했다고, 매일. 30분만.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 대한 또 계획을 잡았는데 나머지 과목은 매일 안 해도 돼. 정말 아프면 그냥 자면 되는 거야? 쉬면 돼? 나머지 계획도 딱 1시간 30분밖에 안 잡았어. 1시간 30분. 1시간 반만 계획을 잡은 거야. 여기 안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탐, 그리고 과탐, 그리고 수학.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여기 과목들은, 그리고 뭐 추가로 영어, 국어까지를. 이거를 이제 뭐 일주일에 어디까지 끝내겠다고 이러고 때 계획을 잡은 거야. 1시간 반만 잡았다고. 1시간 반만. 1시간 반 동안 이 계획을 잡아주고 나의 공부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야. 야, 2시간 정도는 하지 않아? 설마? 2시간 하잖아. 그리고 이게 끝나잖아? 끝나고 나면 뿌듯해. 나는 오늘도 내 공부를 다한 거야. 끝나고 나면 놀아. 놀면 되지. 야, 이런 계획을 잡는 거야, 제발? 끝나고 나면 놀아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계획을 잡는 거야. 나는 오늘 공부를 다한 거야. 그러면 야 슬럼프가 어딨어? 야 하루에 2시간을 하잖아 슬럼프가 와도 그렇지 않아? 2시간을 해 이게 또는 나는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놀잖아? 하루에
한 하루 이틀 놀아봐. 셋째 날에 공부하고 싶어져. 그럼 플러스 알파 하는 것뿐이야. 야, 플러스 알파를 공부하잖아? 야, 그럼 나는 진짜 뿌듯해져. 오늘 하루는 플러스로 나는 더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 할거 했고, 그리고 매일 공부할 걸 마무리했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나는 공부를 더 했어. 하고 밤에 잠을 자잖아? 진짜 뿌듯해. 오늘 하루는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 그게 여러 날이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자꾸 하고 뿌듯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공부를 하는데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니까 그런다니까, 진짜로. 내가 이걸 다 해야 될것 같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계속.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못하고 있다니까? 똑같아.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자꾸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지 마. 가장 멍청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가지? 야, 하루에 공부 그냥 딱 심플하게 잡아. 2시간 못해? 1시간 잡아. 야, 너희 분명히 수능 전까지 슬럼프가 여러 번 와. 여러 번. 선생님은 고3 때 슬럼프가 왔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 2시간을 하니까. 왔으면, 슬럼프 왔으면 놀았으면 되니까. 이 놀잖아? 하루 이틀 놀잖아? 야, 3일째는 돌아와.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 나는 좀더 해볼까? 이 생각이 든다고. 근데 빡빡하게 잡잖아? 슬럼프가 오잖아? 그러면 이만큼 양 중에 이만큼밖에 못해. 슬럼프가 오면. 그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한 거야. 둘째 날. 미쳐. 이만큼밖에 못해. 그러다 때려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하지 말자. 하고 때려쳐버리고 몇 날, 며칠, 한 일주일 지나 가버리는 거야. 그럼 아예 수능 때려치는 거지. 내년 기약하자. 이러고 있다고. 이러지 마. 제발 좀. 가장 멍청한 애 아니야, 이게? 그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는 계획들은, 우리가 선생님이 짜는 커리큘럼은 다 이런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100%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100% 문제를 다 풀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 복습 위주로 하고 예습 한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끝내. 그리고 시간이 정말 남았을 때 과제 풀고 정말 시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플러스 알파로 기출 문제집을 풀어. 기출을 꼭 2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런 압박감을 갖지 마. 야, 수능 전까지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내게 되어 있어. 지금 안 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벡터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필요 받았어. 좀더할것 같아. 그러면 기출문제 더 풀어. 기출문제 빵꾸난 채로 그냥 단원별로 따로따로 풀어. 그리고 안푼 문제 다음 달에 또풀 기회가 와. 분명히 온다고. 그치? 그리고 안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명심하자.